불자 TV.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 눈경을 보면 사모의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거리고 한쪽으로 가다가 어느 무덤을 보십니다. 뼈 무덤을 보고 나서 거기다가 부처님께서 절을 해요. 세월에 절을 하거든. 그럼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요. 왜? 삼계 도사님께서 사생의 자부신 부처님께서 사생의 부모인 부처님께서 어찌 뼈를 유골에다가 절을 하느냐 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연고가 없는 그 유골에다가 절을 하셨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답변을 해서 기대합니다. 그 뼈는 나의 과거 전생에 부모에 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했다. 나의 부모는 부처님의 부모가 된다는 걸 예배를 공격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복음 관계이지. 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를 갖추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그 예를 갖출 수가 없는 거죠. 예를 갖출 때는 내 마음이 진심을 다 골라서 예를 갖춰야 되겠다.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를 그렇게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 예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진심입니다. 거룩한 마음입니다. 거룩한 마음에는 복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를 잘 갖추는 것도 큰 복이다. 예를 잘 갖추는 것이. 그래서 잠진치 삼독이라고 해요. 삼독심을 버리는 것이 바로 예에서부터 시작한다. 삼독심을 버리는 마음은 그걸 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예를 갖췄을 때 삼독심을 버려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